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Now We Must! 안녕하세요, 다이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벌넌 뮤비를 처음 보려고 하는데요. Let's go. 좋아요. Let's go. 갑니다. 예. 땡겨옵니다. 저희가 처음이 네. 와, 숨소리 대박. 야, 와, 이거 뭐야? 뭐야? 오. 아, 벨벳 너무 좋은데? 뭐야? 와, 좋다 머리. 와이. 야. 야. 바다 보시고. 야. 너가 보스야? 귀여워. 너가 보스야? 어. 야, 진짜, 진짜, 진짜 나왔어. 아, 진짜, 보스. 야. 예. 오. 와, 뭐야, 개그? 야, 이거 시기 뭐야? 깜짝 놀랐어 지금. 내, 내 와. 와, 배경 너무 예쁘다. 오. 야. 야. 뭐야? 뭐야 저 포탈이에요? 우리 저기 들어간 거야? Let's go. 오케이. 예. 와 지금 누구야? 지금 누구야? 몰라 누구예요? 오케이. 뭐야? 뭐야?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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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우리 친구야. 같이 춤 추는데? 친구야 저. 뭐야? 오케이. 예. 나에게 달리고 쪼였네. 아, 아, 저야 아까 그거? 쪼였네. 아, 이거 핸드폰에서 너무 저 진짜 기억나네. 목걸이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되게, 되게 많이 찍었는데 저거. Let's go! 어, 예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예! Yeah. 와, 한번 쳐줘. 예! Yeah. 오, 와, 임팩트. 오, 예! Yeah. 세다. 기찻길이 넣었어. 너 다 이제 너 잘 갔다 왔어? 지금 보시죠. 야, 너 진짜 보스야. 보스. 너 진짜 DX M.O.인데? 아, 저 김태 형 시험 아니야? 또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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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고. 조야 조. 와. 어, 너 잘 갔어? 아, 귀여워. 우리 언제 갔어? TK랑 같이 여행 갔다 왔어? 예. 야, 야. 아, 그치, 그치. 와. 머리가. 와, 춤 잘 춘다. 야! 달려 죽어! 아, 다 기억나. 어, 기억난다, 이제. 와. 흔히 몰라. 가끔씩 모르는 데가 있어. 왜 내 파트 안 몰라? 아, 가끔씩 모르는 데가 있어. 어디지, 여기? 아, 왜 너무 기억나. 이. 와, 에이. 머리가. 머리가 막 차단차단. 머리 뭐야? 와, 독수리 나오고. 독수리인가? 까마귀 아니야? 아, 까마귀야. 와. 여기가 어. 어디야? 너 근데 이거 CG로. 너 잘 갔다 왔어, 진짜? 진짜 멋있다. 너 뭐야? 사이렌으로. 와, 지금. 야, 너 나랑 같이 갔었나? 다른. 뭐야, 이거? 오. 야. 야. 와! 오! 디게이트야. Let's go. Yeah. Let's go. Yo. 온다. 가야지, 가야지. 어디가? 사비. 야! 와! 야! 야! 이 뭐야? 저 사람 누구예요? 김복이 와, 야, 야, 금방! 렉스 자꾸 배가 너무 까진 거 아니야? 부끄러워 안 되고? 아, 진짜 세 거 아니야? 세긴 진짜 세다. 와, 야, 아, 잘한다. 시기랑 이런 게 다 진짜 힘들어하네. 야! 와, 야, 멋있다, 진짜. 와우, 예. 와. 와. 박수! 와. 기깔나는 편. 저 한번 나올 때마다 뮤비가 달라. 너무 세. 그러니까 상도를 뒤집고 있어. 이거는 한 번만 볼 수 없어. 스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스탑. 아, 시작 안 했어. 일단은 아마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저기에요. 그 약간 옥상인데 카메라 한번 돌려보라 해서 딱 돌린 딱 그 씬. 땀 많이 흘렸네. 그니까 진짜 힘들어하잖아. 머리 많이 스쳐있는데. 어, 진짜 힘들어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성나했어 지금. 나 지금 벌써. 오. 야. 아, 내 처음이 너무 힘들게 대박인데. 여기서 갑자기 어, 쌉쌉쌉. 아, 아니 잠깐. 아니 자, 아직 힘들어하는 거야. 잠깐. 아, 근데 이거 어떤데? 근데 이거 있어. 이거 이야기가 있어. 어, 이야기가 뭔데? 이야기 어디 5분이죠?
이거 선로에서 걸어갈 때 응? 이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인 거고 영생이 뿔머리가 됐잖아. 이런 상황. 아, 그러면 순간 이동한 거. 아, 그러면 희가 이제 확실히 네. 우리의 대마왕. 그런 스토리 아닙니다. 오빠도 그런 느낌인데. 오케이, 그러면 넥스트 씬. 스탑. 아, 예. 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 지금 조준경, 조준경. 드론이야? 어, 드론. 드론이거든요? 네. 오이. 저 여기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CG 아니야? 진짜 올라간 거야? CG 진짜 그냥 아니요? 거짓말 치지. 감독님 뒤 따라가면서 저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 드론이 올 테니까 네.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드론이 바로 그냥 얼굴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뜨고. 그래서 진짜 무서웠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 진짜 멋있긴 해. 근데 너무 높긴 해. 여기 CG 아니었어? 네. 바로 옆에 지나가서 나왔는데. 야, 이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나도 나 똑같은 얘기 들었어. 아, 여기 저 나오는 파트 여기 뒤에 이거 새 모양 같은 선인장 진짠가요? CG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CG가 아니었어? 노을이 이 정도로 빨개. 진짜 빨갰어. 너 아, 이거 나 저거 CG인 줄 알았어. 선인장 그 새 닮아가지고. 아, 이때는, 아, 이때는 어. 같이 갔었죠, 사만. 요. 예. 예. 이거지, 이거지. 여기 딱 에피소드가 없어. 어. 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아니, 이거 진짜 이터널이 있죠. 어, CG 너무 잘 만들었어. 이렇게 태봉장에서 나오고. 예. 와, 와 누구야, 누구야? 여기 오예 아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저기는 어디야? 언제 찍은 거야? 저거? 언제 언제? 저것도 그 아까 준성이 찍은 데랑 같은 날이야? 똑같은데요. 아 그냥 감독님이 서 있으라고 그냥 딱 클로즈업 들어갈 테니까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럼 뒤에 뭐 CG를 넣어주신대. 근데 저런 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아 이거 아니 갑자기 뒤에서 까마귀가 나와. 친구 나오네. 친구가 등장했어. 우리보다 한 두 배 이상 큰데? 애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아까도 애기 진짜 좋네. 거짓말 하지 마. 와, 와~ 날개. 와, 근데 이 노을. 아, 이 핸드폰 씬 되게 많이 찍었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와, 핸드폰 씬. Yes, let's go. 아니 저거 아 이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금방 렉스가 이렇게 쳤잖아요. 금방 진짜 카메라 진짜 친 건가요? 카메라 위. 카메라 아 카메라 위에. 아비 이렇게 할 있으면 이렇게 같이. 아 진짜 이렇게 내려 친 줄 알았어. 진짜 친 줄 알았어. 여기 둘이서 하는 거 딱 봐도 에피소드 있어 보이는데. 아 처음에는 등을 마주 보고 랩을 해봐. 먼저 맞춰보는데 계속 찔려. 그니까 아, 등 맞아보는 거 못하겠다 해서 준성이 파트 때 제가 돌면서 그냥 같이. 프리 아, 그럼 뭔가 나쁘지 않았어. 난 십자가 왕이네. 얘가 왕이라니까 지금 왕. 고마워. 아, 대체가 지 우와. 와 근데 이거 까마귀 CG. 나랑 같이 달 한번 가주고. 나 여기요. 그니까 아, 예. 아, 예. 아 진짜 궁금. 혼자 왜 이렇게 귀여워 갑자기? 아 이거 네. 무대는 이거 2절 부분 갑자기 뭐야? 진짜 이게 왜 나온 거야? 네. 끝까지 다 쳤는데요. 아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다 쳤어요. 아 솔로네 혼자, 솔로. 네, 솔로 아, 인정.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아 귀여워요. 그래 귀여웠어. 갑자기 확 귀여워. 갑자기 번개. 와 뭐야? 예. 요 찢어버려서 아 이건 좀 이따가 3절에 나오니까 지금 뛰는 에피소드 많이 이거 뛰는 부분 지금 어둠을 띄고 있어요. 라이트 쪽으로 달려가는 건데 네. 앞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아니다요. 라이트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기억났어. 계속했어 이거. 진짜 이거 앞에 가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 마지막에 아예 안 보여 아무것도. 그니까 무서워. 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또 왔어. 두 분 다 다쳤어. 잘했나 보다 그때. 예.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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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계속 타이. 그러니까 달에 너무 살았어. 둘이서 둘이서. 저 여기. 어. 여기 여기 이거 스테이지 이거 할 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어떤 씬이 있었냐? 저희가 이제 둘이서 딱 마주대고 이제 모래가 흩날리는 곳에서 아. 모래를 다 들이마시면서 거의. 아 그랬어. 아, 이제 아 모래바람. 아, 모래바람. 모래바람을 만들고 아. 이거 만들어. 사분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흘러서 그냥 계속 마시면서. 근데 얘가 약간 울지대 딱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시력 찍은데 바로 옆에 더 높은데 제일 높고 거기서 그냥 누굴 질 때 아 제스처를 하래 어 하는데 갑자기 드론이 와 그래서 드론 보고 제스처를 해 어어 아 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자 그다음 오 곧 나오죠 어. 나무는 많이 쳤죠. 이거 계속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 저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너무. 여기, 아니, 근데 네. 이거 언제 찍었어요? 아, 이거 나 혼자밖에 없었어. 많이 와주세요. 어이. 아, 예, 금방 잡고. 아, 잠깐 타임. 저 여기 궁금한 거 있어요. 3절. 여기. 아, 이거 해명해야 될 것 같아. 해명을 해드리자면, 형이 밖에서 이거 하는 동안. 안에서 윗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아, 진짜 바닥에서 아, 이거 나와야 돼. 그래서 조금 나와도 다행이지. 아, 아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원래 의상에 안에 티가 있었지 않나요? 아니, 없었어요. 아, 없었어? 저는 있는 줄 알고 다 입었는데 없다고 벗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걔도 춤추는 막 계속 여기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막 없어. 이렇게 돼. 아, 좀 위험하네. 요. 그냥 자꾸 한 번씩 나온다. 저기 있는 거 많이 봐. 금방. 금방이? 금방. 뭐가 좋아? 제가 되도록 할 때 갑자기 타닥 이거 컷이 두 개 바뀌는데 그 컷 때 제가 나오거든요. 다시 볼까? 이건 뭐예요? 렉스. 나야? 렉스. 여기. 민재. 자기가만 멈췄어. 저도 나오는데. 내가 넘기고 자기가만 멈췄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있었어. 아 이게 에피소드랑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딱 멈춰 보시면은 제가 위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냐면 똑같네요.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에 서서 제스처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옆에 조금만 보면 이제 바로 그냥 바로 떨어질 것 같은 이 긴장한 모습이 보여요. 아. 보시나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그래,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너무 무서웠는데 어떻게 해? 아, 진짜 어떡하냐고 이거를. 근데 멋있긴. 어, 마지막까지 생각해보시면. 자 여기 실루엣. 아 이거 이거. 아니 마지막.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 에피소드 하나 풀어야죠. 아니 이 노을을 찍는다고 진짜 고생했어. 그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어, 지금이야. 지금 없어지면 안 돼. 계속 쳐. 지금. 계속 한 5번, 10번 계속 쳤어요. 이 노을을 같이 꼭 찍어야 된다고. 이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걸 끝나고 맛있게 피자 먹었죠. 맞네요. 저기서 피자 먹었다. 아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계속 벌너블 리플레이 하시면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벌넘 뮤비에 이어서 스파크 뮤비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Let's go! Let's go! Okay. Yeah. Yeah. 이때 이쁘네. 이쁘다. 여기 두 명 나온 사람 예쁘다. 코리아. 오, 뭐야? 어, 현아 리듬 봐. 오. 야, 옐로 보이. 와. 너무 까만데. 와, 하늘 뭐? 하늘 뭐야? 와, 요! 임팩트 CG?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네요, 진짜로. 와, 근데 하는 거 너무 예쁘다. 맞아. 귀여운 말이야. Yeah! 오, 와, 근데 노을이 너무 예쁘다.
What is she? 어 그럼 하나 배고야. 와. 오. 야 CG. 오. 까마귀 친구. 와. 예. 예 멋. 와. 샌들. 와. 와 누구야? 와 누굴까? 오케이. 오 멋있다. 와 근데 거리가 너무 멋있다. 오이. 오 예. 오 예. 오. 아 근데 이 거리가 너무 예쁜데? 확실히 미국. 예. 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세요? 와 진짜 너무. 오 예. 와우. 누구야 달려. 그니까 오이 렉. 아니 야 진짜 완전 예쁘다.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하늘 뭐야. 와 야 뭐다 뭐야. 그럼 반전 매력을 뽐내는 건가요? 요 오 아리엘 예 와우. 요! 멋있다. 좋다. 와, 와 이거 바뀌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어. 오우 예. 아 저거 그거다. 진짜 보면 맞지? 와 한편씩. 오 잘생겼다. 예! 우와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색깔이 그냥 너무 예뻐. 색감이 뭔가 뭔지 알지? 뭔가 진짜 알록달록한 진짜 알록달록한 진짜 알록달록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나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잠깐 여기서 스탑! 아 여기 어떠신가요? 여긴 뭐 어디죠? 아 시작 안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일단 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옥상에서 이게 실제로 CG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미국 배경의 하늘을 진짜 이게 하늘이에요? 아 근데 배경이 하늘. CG 같아. 배경이 CG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늘이 진짜 그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와. 그 밑에서 이렇게 진짜 이게 그 진짜 CG가 아닙니다. 리얼 그림 같다. 그림. 이게 리얼이에요. 리얼. 대박이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시작하면서 와. 아 여기 기억나. 여기에서 한번 싸우자. 아 어디 저 신이 아마 우리가 미국 가서 아예 첫 번째 찍을 때 이게 딱 건물 안에서 맞아, 우리 아이의 칸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네, 뮤비 처음 날 좀 그랬었죠? 기억이 나네 진짜. 여기 저희 본 적이 없고. 아 여기가 여기는 민정이랑 저랑 단 둘이 갔어요. 네 둘이서 이제 둘이 같이 어. 일단 아까 보니까 뭐 달리던데. 어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달렸고 또 달렸고 올라가가지고 또 달렸고. 이때 뛰어고. 와 이거 CG도 대박이야. 넘어가니까. 그렇죠. 와 CG 봐. 이거 말해 이거 아니야? 이거. CG 봐는. 네. 진짜 높은 곳 올라갔는데. 네.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서서 있겠다. 뒷전으로 이렇게. 아 약간. 엄청 높았어 근데. 자 여기가 진짜 게임 캐릭터 벽에 나오는 거 너무 신나. 그리고 약간 여기 완전 그냥 새까만 벽이었는데 제가 여기 벽에서 이렇게 딱 기대고 있다가 CG로 벽이 탁 바뀌면서 이제 예쁘게 보여드리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형 이때 이 씬 찍고 있는 장면이었나요? 뒤에서 그 약간 그 그늘에서 옴리스 마셨었어요. 아 저는 진짜 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막 콜라 마셨었어요. 나이스 플레이.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 노을이 몇 개가 없지? 그니까 자 100원 써봐야 돼. 여기 아 근데 이게 이어지는 게 말이야. 저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요?
누구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막 못 달리겠다고 맞나? 진짜? 누구야? 누군가요? 태극시? 아제 네, 이거 아 이거 꽤 되게 높았어요 여기. 저보다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 너무 무섭다고. 아 이거 그때 올라가 보시면 아실 텐데 되게 많이 높고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귀여워 아직 얘기야. 우리의 베이비 친구. 이거 지고? 크기가 이제 굉장히. 아 여기 와, 다리 예쁘다. 아까도 예쁘다. 다리 와, 다리 또 다리. 옷이 가야지. 그러니까 잠깐 계속 하나 하나씩 다 바뀌어. 여기! 랩미테어졌어! 카메라 앞에 있고 저희 셋이 셋이! 랩미테어졌어 멋있게 멋있게 매주 멋있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한번 인사해주세요. 아 예.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준성이가 아 조우가 그 제스처 한번 연습하잖아? 너무 빨라.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라서 엄청 빨리 세 번 전 열심히 지혜도 준성아 천천히 준성아 천천히 진짜 드릴리기가 너무 좋아.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계속 옥상에서 풀로 한 몇 번 진짜 많이 쳐가지고 같이 사비하다가 맥주에 저랑 같이 신발이 벗겨. 아 레전드. 발로 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신발이 폭죽처럼 두 개가 날아갔어. 날아갔어. 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 있어요. 뭔가요? 말로. 저보고 감독님이 전력 질주를 해라. 전력 질주하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항상 뒤로 하셨거든. 그래서 약간 맞아 이렇게 바뀌었어.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뛴 느낌으로 그렇게 뛰었습니다. 여기도 배경이 다 너무 맞아. 배경이 진짜 다 죽어요. 귀엽다. 고마워. 길거리에서도 찍고. 와. 야 한 명씩 이렇게 나오. 와 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와, 이거 마지막으로 와. 계단에서 알죠? 점프했죠. 계단에서 점프 이게 멋있는 동작 하려고 했는데 야 한 번 보여. 그렇죠. 맞아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와 너무 좋아요. 뮤비가 너무 이뻐요. 궁금증 해소 완료. 네, 이 스파크 뮤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다이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당연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다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